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두껍게 입은 이유는 여기가 지금 엄청 추워요. 저는 한번 도전해보는 거기 때문에 긴장은 막 되고 그러진 않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아 오늘 강습하세요? 아 저희는 휴식인데 몸도 풀 겸 마랑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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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잡입니다. 네, 오른잡이는 항상 제일 편한 게 오른쪽에 뜨는 게 좋거든요. 네. 왼손으로 여기 잡고 뒤에다가 오른손을 잡고 왼손 잡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네, 대각선으로 아하. 잡고 오른발로 밀면서 이렇게 하시고 자세 끝까지 쭉 뛰다가 잡고 쭉 밀고 아, 예. 재밌냐? 내가 또 목표 생겼으니까 3.5. 3.5면 괜찮은 거죠? 네. 와! 안 너무 재밌었다. 아 근데 그 희열을 니들이 몰라. 나 초췌하지. 네? 초췌하지. 너무 오늘 편안하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맨날 하는 건데. 영상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아 짧게 네. 느끼셨구나. 6분인가 그렇던데. 네. 저희가 일부러. 아 일부러. 그래야지 약간 좀 아쉬운 게 좋지. 왜 많이 시켜놓고 남기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10분 정도 돼야 광고랑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10분부터? 저희 수익보다는 네. 이제 그렇게 좀 감칠맛 나고 사람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 좀 아쉬웠나 보이. 오 끝났네. 약간 아, 이런 느낌. 아 맞아. 긴장 안 되세요? 아니 긴장은 안 돼. 긴장은 안 되고 빨리 내가 생각한 대로 방식으로 빨리 뛰고 싶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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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이씨.
오늘 경기 자체는 감정이 반반. 진짜 기분 좋고 진짜 아쉽고. 어제 내가 그냥 90%까지는 쪄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전력으로 하면 잘 되겠다 했는데 이게 쪘잖아. 어제 90% 뛰었어. 그럼 어제 만약에 10걸음이 여기서 멈췄다? 아 10걸음이 여기서 멈췄어. 어? 이 선에서 멈췄다? 그럼 이렇게 다 탔어. 100m 주력으로 뛰니까 여기까지 나와버리는 거야. 거리가 비거리가 더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평지였으면 그러려냐고 타겠는데 이게 내려막길이다 보니까 더 경사가 깊어지잖아.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몸에 못 따라가는 거야. 스타트 자세는 오른발이 앞서기 때문에 오른발을 뒤에 놔요. 그럼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사람이 뛸 때 발과 손이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 디딤손을 오른쪽에 놔야 되는데 썰매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걸 왼쪽에 잡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앞발이랑 같이 나가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서 스탠드를 바꿔가지고 뒷발 이제 왼쪽 발을 써야 되는데 이 왼쪽 발을 스타트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시간 더 있었으면 왼발로 시작하는 거지. 타협하는 것이 없어 너무 많았으니까 다 아쉬워. 아! 와, 진짜 가볍게 상품이다, 그렇지? 와, 잘 뛴다. 너 몇 학년이야? 1? 너 1이야? 아, 대학교. 대학교 1. 최대? 네. 그러면 머리뛰기 얼마나 나왔어? 326까지 뛰어. 와, 아니 진짜 타고났네. 326? 아, 연습. 아니, 제가 노력. 노력? 노력해서 340 나올 수 있어? 없어? 아, 있죠. 어디 대학교야? 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인재다, 인재.